036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은는 1996년 2월 15일 설립. 1999년 4월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 재인증 받음을 받았고, 동년 12월 증권업협회의 코스닥 등록한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 국내 최초 개발 업체로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반도체 장비, LCD 장비, LED 장비, 태양광 장비 등을 제작, 판매 및 A/S를 제공하고 있음. 동사의 부문별 매출 비중은 스크러버가 약 35%, 칠러가 약 32%, 유지보수 외 기타 사업이 약 33%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작 판매업,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1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로서 반도체 장비, LCD 장비, LED 장비, 태양광 장비 및 카메라 모듈 등을 제작, 판매 및 A/S를 제공함. 대시 디지털 보안 분야의 선두 회사인 프랑스 제말토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모바일 인증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20년 12월 한국 스마트 아이디 주 자회사와 합병함. 재무 대시 유지보수 관련 수요 증가에도 주력인 가스 스크러버 및 칠러 장비의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인건비 등 판관비 감소하였으나 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 하락. 대시 고객사들의 ESG 활동 강화에 따른 스크러버의 적용 확대와 삼성전자 P3향 장비 반입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외형 회복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3월 28일 13시 23분 기준 장중 유니셈의 시가총액은 2,7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니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9위입니다. 유니셈의 상장 주식수는 3,066만 4,220세 주입니다. 유니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니셈의 퍼은 13.82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6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8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0배, 6,7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2번지억 원, 437억 원, 29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5번지억 원, 382억 원, 196억 원입니다. 유니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154.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5.59이며 전일 대비해서 16.37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